이제 이런 거에서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한번 총칭을 해. 영원한 내 사랑 이런 거 한번 그냥 퉁 그냥 마치 이렇게 이 현을 원래 활로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도롱 한번 거쳐. 영원한 내 사랑 이런 거 한 번씩. 그런 게 이제 노래의 느낌 살리는 것 중에 하나겠지 사실은.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존나 소심해 보이잖아 사람이. 근데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. 그러니까 펑 치고도 여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. 살짝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?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.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이런 느낌으로 원, 투, 쓰리, 포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. 그런 느낌인 거지. 그거를 이제 네가 완전 이해를 하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R&B라는 장르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야. 이걸 붙잡고 가면서도 계속 그 느낌을 살려야 되잖아. 그래서 어려운 거야. 막 거기서도 이거를 걸고 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꺾어야 돼 또. 예.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. 뭐 브라이언 맥라이시 막 그런 막 아이들이 치는 거 있잖아. 정말 이러고 있는 거야. 이 조절의 연습이 필요한 거네요. 그지. 근데 이거를 잘 알면은 좋은 건 뭐냐면 결국에 관으로만 자꾸 노래를 하잖아. 결국에. 왜냐면 성대를 많이 안 쓰게 돼.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는 기관은 결국에 성대란 말이야. 안 쓸 순 없다고? 이해돼? 물론 또 쓰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. 근데 안 써갖고 오는 문제가 나중에 더 커. 왜냐면 얘 감각을 잃어버려. 못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성대가 그냥 다 벌러져 버려 나중에. 그래서 건드리기는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옛날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흑인 가수들 중에 머리 쓰는 가수들이 뭐냐면 건드리기는 해야겠고 목은 상하면 안 되고 콘서트는 많고 공연은 많고 녹음은 많으니까 하는 게 뭐냐면 살짝만 허스키하게 건드리는 거야. 흑인 가수들 소리 중에 내가 이제 루더 반드로스를 좋아하잖아. 그런 가수들처럼 아를 아니까 아 요만큼만 건드리는 거야. I wanna tell you baby the chair is out of going through yeah missing you missing you until you come back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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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예, 요런 장난을 치는 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성대를 조금만 건드리는 거예요, 지금 하신 게. 그렇지. 대신 호흡만 계속 깊게 하고 발음이랑 이런 걸로 그 틀들을 만들어 갈 뿐인 거지. 이런 가수들은 워낙 많아. 뭐 사실은 임재범 선생님도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, 특히나 근데 이제 팝에 많지. 팝 옛날 팝 가수들이 워낙에 많고, 요 우리나라 가수분들 중에는 그 신승우님도 이런 케이스지. 그것만 딱 건드는 거. 아, 사랑해서 난 내게 너무 많아.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. 그만 건드면 되잖아.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.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.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.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지 마. 이럴 때 한 번만 마. 또 어제는 사랑을, 오늘은 이별을.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뭐 이승철님도 그렇게 많이 했었지.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.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해야 오래 하는 걸 알게 되지만,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 거야.
신승우님도 그렇고 이승철님도 그렇고 너무 또 이것만 쓰다 보니까 이승철 그러니까 신승우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너무 점점 소리가 양이은처럼 변해가는 거 아니야 이 소리까지 들었어. 이승철님 같은 경우도 너무 벌려놓고 소리 쓰니까 결국에 이게 애매한 마찰이 더 많아지거든 사실 잘못하면은 또 너무 벌려놓고 쓰니까 그럼 그러다가 이제 성대 결절이 걸리든 성대 무릎이 생기든 한번 수술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텐션감은 분명히 필요해 소리를 쓰면서. 근데 또 네. 너무 땡기는 것도 좋지 않고 그것도 너무 놔주는 것도 좋지 않은 그 애매모호함을 자꾸 찾아가야 돼. 근데 내가 성대가 어느 정도 힘이 좀 있다 싶으면 좀 힘을 좀 주더라도 좀 갖고 가는 게 좋기는 하지. 그리고 그게 결국에 만들어져서 익숙해지고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게 결국에 톤이니까. 나의 톤이라는 게 되는 거니까. 내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자 이게 내 성대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 톤이란 말이야. 네네. 아 그럼 나는 여기에 맞춰 갖고 내 노래 톤을 잡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지. 아 근데 이거 이상 봐 아를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아만 쓴다든지 이러면 애매해지는 거야. 아가 유지된 소리. 똑같은 신승훈 노래를 불러도 모두 지나간을 쓰는 것과 아 모두 지나간 이게 내가 가진 소리니까. 그러다 보니 이제 성악에서 얘기할 때는 내 음역대가 있으면 내 음역대만 내라는 소리가 사실 그건 거야. 근데 우린 가요잖아. 성악은 아니고.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음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얘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요 점을 잘 찍고 가는 게 일단 지금은 첫 시작인 거야. 내가 걔를 붙잡아둘 수 있는가가 먼저인 거야. 이해돼? 아무도 지나간 내 기억 속에서 내가 너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. 붙잡고 있는가 못 붙잡고 있는 거야. 못 붙잡고 흔히 얘기하는 가성으로 가버리니까 눈물을 만들죠. 이래버리니까. 그러니까 지금 네 소리도 저번에 이제 3억 터보가 넘게 뚫렸어도 너무 그거에 취해갖고 너무 놔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지금은 또 잡아서서 음역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잡아주고 얘가 또 익숙해지면 또 살짝 나갖고 또 뚫고 또 잡아주고 또 뚫고 또 잡아주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. 계속 하나만 할 수는 없어. 놔주는 것만 할 수도 없고 잡아주는 것만 할 수도 없어.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지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대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. 그렇지 그런 식으로. 그럼 키가 올라가도 마찬가지가 아니야. 그대 오직 그대만이 한번 가봐봐. 붙잡고만 있으면 돼. 앞으로 시작.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. 그래 붙잡고 갈라니까 이제 그 정도 음역도 힘들지. 그러니까 놔버리면 편하지. 그대 오직 그대만이 이러면 편하지. 근데 붙잡고 가려면 힘든 거야. 그래서 음역은 살짝 떨어진다고 이런 거 할 때는. 근데 떨어지더라도 이 힘은 중요해.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성대를 내 맘대로 이렇게 좀 이걸 내 맘대로 좀 할 수 있으면은 확 내놓고 고음을 확 내놓고 그 다음에 붙잡아. 그것도 방법이야. 그러니까 열어놓고 고음이 가는 게 편하니까 크 하고 확 날려. 그 다음에 거기서 잡아. 그대 그런 소리가 이제 고음 잘 내는 사람들이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. 그래서 약간 그 어택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. 옛날 김경호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지. 내 사 하고 거기까지 가. 일단 음역으로 공기를 뚫어. 그 다음에 잡아. 내 사랑해 하고 거기서 잡는 거야. 물론 이제 이건 필요하지. 이제 힘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내놨으니까 성대는 거기서 이제 고정돼 있다고. 그럼 그때부터 빠빠빠빠 발음을 내줘야지. 내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너 빨리빨리 내줘야지. 그래서 이런 약간 3옥타브 초반이 넘어가는 노래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? R&B든 발라드든 거기선 잘 못 꺾어. 거기선 그루브 넣기 힘들어. 나얼도 거기서 그루브 넣기 힘들어. 그래서 바람기역 보면은 2옥타브 후반 3옥타브 초반 초반이잖아 계속. 그래서 약간 사실은 R&B 발라드라고는 하지만 거의 락 발라드랑 가까워. 바람기역 같은 경우도.
그렇잖아. 냈잖아 이제. 찍어놨어. 그럼 거기서 이제 버티고 가는 거야. 그러고 가는 거야 이제 그 힘으로. 어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돼. 그거 놓치는 순간 빠가리. 그 영원한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. 그러고 나니까 녹음실 영상 봐봐 나중에. 그쵸. 막 어. 아, 뭐 이러잖아. 끝나고는 어, 그거 괜히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. 그 음역대는 가수한테도 힘든 음역이야. 아무리 고음을 잘 내도. 왜냐면 라이브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음향이 좀 이렇게 리버브도 많고 하면 놔도 돼. 이해돼?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우리 나올 분석 된가 그때 내가 보여줬지. 같은 바람 기억인데 녹음실에서 한 버전과 합주실에서 한 버전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. 녹음실에서는 땜핑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. 나중에 깎일 걸 생각해서 그 영원한 약속들을 이걸 해줘야 돼.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도 아 리버브 들어가냐? 네 들어갔어. 그럼 이렇게 리버브도 좋고 마이크 환경이 좋으면 그 영원한 약속들을 말 해줘도 돼. 그래서 사실은 음향을 탈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어쨌든 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닫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성대를.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. 그러니까 근데 뭐가 먼저냐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여는 게 먼저인 거야. 열어놓고 길을 잘 닦아놓은 다음에 그 길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거기다가 요 점 하나만 딱 찍어놓고 가는 거지 이제. 그래야 흔히 얘기하는 댐핑이 좋으니까.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도 또 댐핑이 환장하잖아. 이런 연습을 하기 좋은 팝송이 샘 스미스야. 열어놓고 일단 먼저 가. You say I'm crazy. 근데 요거는 이제 리버브나 이런 게 환경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르면 돼.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. 생으로 녹음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You say I'm crazy.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사실 이 두 소리는 같은 소리지만 내가 성대를 좀 더 건드렸느냐 열었느냐인데 당연히 나는 웬만하면 음향 좋은 데 가서 열어놓고 하라는 걸 추천을 하지.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라이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녹음을 해야 되는 환경에 왔을 때는 붙여야 되니까. 근데 붙이는 걸 많이 연습해 놓으면은 여는 건 오히려 더 쉬워지지 점점. 열어서 부르라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You say I'm crazy cause you don't think I know what you do. You say you have me. 그냥 뭐 가면 쭉쭉쭉 가는 건데 뭐 이게 뭐가 힘들겠어. 근데 You say I'm crazy 이러면 죽는 거지. 이해돼? 브라이언 맥라인 노래 또 열어놓고 부르라 그러면 편한 거야. 투마 이게 뭐가 어렵겠어. 암만 그냥 뚫어놓고 쭉 가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잡으라 그래봐. 투마 너 한번 죽어보세요 이거지.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.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이수 노래가 편한 거야. 발성이 처음 나오면. 근데 이것만 이게 발성의 완성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. 이게 시작이야 오히려 이렇게 뚫어놓는 게.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지. 흔히 얘기하는 이 댐핑을 만드는 단계가. 근데 이 댐핑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성대 위치에서 하잖아. 이것도 네. 나중에 위치를 바꾸는 거야. 내가 얘기하는 유세가 유세 그 위치가 바뀔수록 흔히 얘기하는 더 진성 같아지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깊으면 깊을수록 흔히 얘기하는 성악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. 해노라마 이거 해노라마 더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. 그것 때문에. 이해됐지?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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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깊어버리면은 이게 가요 같지 않죠? 그대 오직 그대만이 이건 아니잖아. 그대 오직 그대만이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. 그게 이제 이 목과 쇄골 사이에 있는 이 퍽큐 모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 움푹 들어가는 여기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일단은 성대를 많이 건드려줘 지금은. 네. 요 감각이 먼저 되면은 조금씩 내려와갖고 나중에 제일 좋은 위치는 요 또 요 여기랑 완전 요 명치의 중간 정도 그 정도까지만 내려올 수 있으면 애지간한 뮤지컬 노래까지도 다 불러.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.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발음을 깊게 내라고 하잖아. 아래 거지 할 건지. 숨을 마시자마자 하는 발음이 있잖아. 아 그럼 여긴 깊잖아.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들 그렇게 발음하자. 우나 푸르티 발라그리마 네리아 기스와이스푼도 후엘레페스토 안 하잖아. 후엘레페스토 제주어 그건 거기서 발음하는 거고. 근데 가요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.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발음들 하는 분들도 있어 가끔.
뭐 예를 들면 예전 해바라기 보컬님 같은 경우 그래요.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. 바람 보는 거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바람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. 근데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. 깊게 만들어 놓고 얕게 하는 건 쉬워. 근데 얕은 것만 하는 사람이 깊게 내는 건 어려우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일단 그런 거야. 어쨌든 뭐 발성적으로 만약에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면 어쨌든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최고야. 힘들고 그쵸. 어려운 걸 선택해서 많이 해 놓으면 쉬운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니까. 그 개호흡을 5회, 10회 할 때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60회 막 이렇게 하니까 벌어지지. 예, 네, 끝나니까 하 하는데 벌써 이게 협지가 안 되고 와. 그냥 그치? 제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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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그럴 때 그... 이 포인트를 잡아주는 연습들을 해줘야 되는 거야. 아. 그래서. 예, 예, 예. 근데 그거 이번에 그 득음훈련소 풀 영상 공개할 때도 나왔었잖아. 네, 네, 네. 아, 그거야. 허가야. 포인트를 하나 두라는 거지. 한번 걸쳐주는 포인트를 한번 두라는 거지. 그럼 개호흡이라는 게 결국엔 성대를 안 건드리고 그냥 일단 뚫어버리는 거야. 그렇구나. 일단 뚫어버리는 거야. 일단 그 감이 있어야 되니까 호흡이라 호흡으로 소리를 낸다라는 감이 먼저니까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주까지 그럼 저 뭐 해와야 될까요?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끝사랑을 아직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. 끝사랑을 한 번 더 네. 해서 좀 더 포인트를 잡아보고 뭐 하고 싶은 노래 없어? 하고 싶은 노래요? 이제 슬슬 해보고 싶은 노래 건드려보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. 아까 그거 해보실까요? 그거 샘 스미스? 그거보다는 나는 레이 미 다운. 아, 레이 미 다운, 샘 스미스의 그걸로 네.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. Yes, I do. I believe one day I'll be. 그 노래로. 오케이, 그렇게 해갖고 해보면 될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어. 일단 녹화는 끊을게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